동화 늑대와 일곱 마리 아기 염소. 너희는 뭐 할 거야? 난 형. 그럼 난 엄마. 니니모는 아기. 좋아. 똑똑. 얘들아, 엄마 왔다. 네, 들어오세요. 안 돼요, 안 돼. 엄마가 진짜 없을 땐 아무에게나 함부로 문을 열어주면 안 된단다. 네. 그래, 엄마 시장 갔다 올게. 문 꼭 잠그고 있으렴. 네, 엄마. 우리 이제 다 같이 숨바꼭질 할까? 좋아. 아기 염소들과 핑크퐁, 니니모가 신나게 놀고 있을 때였어요. 어? 누구세요? 엄마 왔다. 어서 문 열어라. 어? 엄마 목소리가 아닌걸? 맞아, 맞아. 아차차차. 얘들아, 엄마 왔다. 어서 문 열어라. 어? 엄마 목소리 같은데? 어! 맞아, 맞아! 잠깐만! 이 발이 시커매! 뭐? 우리 엄마 발은 까맣지 않아! 녀석들 제법 똑똑한걸! 늑대는 돌아가서 하얀 밀가루를 바르고 다시 찾아왔어요. 누구세요? 진짜 엄마 왔다. 어서 문 열어라. 그럼 발을 보여주세요. 오, 하얀 발이네. 목소리도 발도 우리 엄마야. 와, 엄마다. 그렇지, 어서 문 열어라. 안녕, 귀여운 아기 염소들. 도망가, 도망가, 무서운 늑대. 도망가, 도망가, 잡히면 안 돼. 배고파, 배고파, 너무 배고파. 일곱 마리 아기 염소 다 먹을 테다. 꼭꼭 숨어라. 어디 어디 있나 아기 염소. 이불 속에 있지. 잡았다! 어디 어디 있나 아기 염소. 침대 밑에 있지. 여기 있다! 어디 어디 있나 아기 염소. 옷장 속 닭장미 찾았다. 어디 어디 있나 아기 염소. 커튼 뒤 의자 밑 야구. 마지막 한 마리는 어디 있을까. 어디 어디 있나 마지막 염소. 장난감 통 속에도. 응? 얜 좀 다르게 생겼네. 어떡하죠? 아기 염소들이 늑대에게 잡히고 말았어요. 자, 제법 무거운걸. 한 마리씩 차례대로 꿀꺽. 가볼까? 자. 얼마 후 시장에 갔던 엄마 염소가 돌아왔어요. 어? 왜 문이 열려있지? 얘들아! 얘들아! 어디 있니? 얘들아!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설마... 엄마! 저 여기 있어요! 오, 아가! 어떻게 된 거니? 무시무시한 늑대가 누나 형아들을 모두 잡아갔어요.
미니모도요! 나쁜 늑대 녀석! 가만두지 않을 테다! 아이고, 무거워라. 저기 늑대예요! 거참, 가만히들 좀 있어! 어, 우리 아기들! 이 나쁜 늑대! 어, 잠깐만요! 늑대는 무시무시한 이빨과 발톱이 있어서 그냥 다가가면 위험하지 않을까요? 그렇긴 하지만 아기 염소들을 위해서라면 하나도 무섭지 않단다. 아! 저한테 좋은 생각이 있어요. 엄마 염소는 커다란 돌덩이를, 그리고 핑크폰과 막내 염소는 나뭇가지를 모으기 시작했어요. 핑크퐁, 이 정도면 되겠지? 서둘러야 해요. 기저귀 늑대가 누나 형아들을 잡아먹을 것 같아요. 야, 이제 다 됐다. 자루에 담긴 아기 염소들과 니니모를 이 돌멩이들로 바꿔줘. 호이포이 핑크퐁. 그래, 모두 무사해서 정말 다행이구나. 니니모, 내가 얼마나 걱정했다고. 엄마, 그런데 늑대는요? 저기 있단다. 자, 자루가 왜 더 무거워진 거야? 힘이 빠져서 그런가? 자, 자. 이제 좀 얌전해졌군. 에이, 잠깐만! 아야야! 아야야! 고! 우와! 아이, 코코! 안 돼! 안 돼! 으아! 어머, 늑대 살려! 나쁜 늑대는 깊은 물 속에 빠지고 말았답니다. 그럼, 이번에도 내가 엄마 할게! 응? 좋아! 얘들아, 엄마 왔다. 문 열어라. 어? 우리 엄마 목소리가 아닌걸? 맞아. 그리고 엄마 발은 하얗거든. 진짜 엄마가 아니라서 안 돼. 니니, 니니. 왜? 뭐야? 지금 소꿉놀이 중이잖아. 아차차. 그렇지. 아기 돼지 삼형제. 숲속 어느 마을에 엄마 돼지와 아기 돼지 삼형제가 살고 있었어요. 얘들아. 네, 엄마. 너희도 이제 무엇이든 스스로 해보려고 노력해야 한단다. 먼저 너희가 살고 싶은 집을 한번 지어보렴. 네? 스스로 집을 지으라고요? 네, 그럴게요. 네, 엄마. 아기 돼지 삼형제는 집을 떠나 세 갈래 길에서 헤어졌어요. 첫째 돼지는 지푸라기로 집을 짓기로 했어요. 아, 저 지푸라기로 집을 지어야겠다. 후, 지붕은 조금만 씌웠다 지어야지. 오동통통 맛있겠군. 꿀꺽. 니니모, 어디 숨었어? 엥? 어? 너 여기서 뭐해? 우린 숨바꼭질 중이야. 우와, 나도 같이 하자. 그래, 그럼 내가 먼저 술래할게. 좋아. 나 이제 찾으러 간다. 크아! 아, 늑대다. 도망가봐야 소용없대. 거기 서래. 뭐? 늑대가 나타났다고? 어떡해. 어서 집 안으로 숨자. 하지만 지붕을 다 못 지었는걸. 내가 도와줄게. 첫째 돼지 집의 지붕을 완성해줘. 호이포이 핑크퐁. 어서 들어가자.
숨어봤자 소용없을걸. 숨어봤자 소용없을걸. 입김을 풀자. 후! 내가 불면 집이 부서질 거야. 더 세게. 후! 엄마야! 이것이 불화기 집쯤이야. 어떡해. 어? 저기! 응? 뭔데? 도망가자! 한편 둘째 돼지는 나뭇가지로 집을 지었어요. 아, 배고파. 밥 먹고 나중에 다시 지어야겠다. 살려줘! 어? 무슨 일이야? 무서운 늑대가 쫓아오고 있어. 어서 우리 좀 숨겨줘. 뭐? 늑대가? 하지만 아직 문을 다 못 지었는걸. 어떡해. 늑대가 곧 쫓아올 텐데. 나한테 맡겨줘. 둘째 돼지 집의 문을 완성해줘. 호이포이 핑크퐁. 우와, 완성됐다. 어서 집으로 들어가자. 감히 날 속이고 도망가? 흥, 지푸라기 집은 날아갔지만 이 나무 집은 안 될걸? 흥, 과연 그럴까? 숨어봤자 소용없을걸. 입김을 풀자. 후! 내가 불면 집이 부서질 거야. 더 세게. 후! 후! 내가 불면 집이 날아갈 거야. 더 세게. 후! 집까지 날려버리다니. 어때? 내 입김 세지? 어디 이제 잡아먹어볼까? 꿀꺽. 어떡해. 마지막으로 셋째 돼지는 벽돌을 쌓아 집을 만들었어요. 문도 지붕도 다 있는 아주 튼튼한 집이었어요. 휴, 다 지었다. 이제 좀 쉬어볼까? 셋째야! 우리 좀 살려줘! 어? 무슨 일이야? 늑대가 쫓아오고 있어! 게다가 우리가 지은 집도 입김을 풀어서 모두 날려버렸어! 뭐? 우리 집은 튼튼해서 괜찮을 거야. 어서 안으로 들어가자. 보기보다 제법 빠른데. 튼튼한 내 벽돌 집은 절대 못 날릴걸. 과연 그럴까? 벽돌 집에 숨은 아기 돼지 삼형제와 핑크퐁 니니모는 무사할 수 있을까요? 숨어봤자 소용없을걸. 입김을 풀자. 후! 내가 불면 집이 부서질 거야. 더 세게. 후! 후! 내가 불면 집이 날아갈 거야. 더 세게. 후! 에이, 왜 무너지지 않는 거지? 한 번 더. 후! 엥, 안 날아가잖아. 와! 이제 됐어. 여긴 안전해. 거봐, 벽돌 집은 끄떡 없지. 엥, 화가 난다. 화가 나. 이대로 물러설 순 없지. 늑대가 돌아갔나 봐. 이제 나가볼까? 아직 안 돼, 형. 어, 저기. 니니? 저런, 늑대가 사다리를 타고 지붕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늑대가 굴뚝으로 내려오려고 하나 봐. 어떡해. 무서워. 어떡하지? 아, 그럼 되겠다.
굴뚝안에 뾰족뾰족한 밤송이로 가득 채워줘! 호이포이! 자, 됐다. 아기 돼지들아, 기다려라. 엇! 엇! 아, 뜨거워! 아, 뜨거워! 뜨거워! 누가 이 가시 좀 빼줘요! 늑대 살려! 야호! 늑대가 도망갔다! 도와줘서 정말 고마워, 핑크퐁. 뭘, 튼튼한 집 덕분이지. 나도 셋째처럼 튼튼한 집을 다시 지어볼래. 나도. 형들, 튼튼하고 멋진 집 꼭 지어. 그럴게. 힘내, 니니, 니니. 우싹우싹 정글동물 우싹우싹 무서워 무서워 아무도 없는 깊은 정글 무서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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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붓으로 달려가자 첨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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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뗏목에 올라타자 아무도 못 올 거야. 와, 뱀이다! 우싹우싹 정글동물 우싹우싹 무서워 무서워! 아무도 없는 깊은 정글 무서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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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덤불 속에 숨어있자 꽁꽁꽁 이제 우린 안전해 무서워하지 마. 우리가 집으로 돌아가게 도와줄게. 따라와. 오? 오싹오싹 정글동물 친절하고 착한 친구 오싹오싹 정글동물 우린 이제 모두 친구야. 무서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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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흔들흔들
보이는 귀여운 정어리들이야. 오싹오싹 바닷속 괴물 오싹오싹. 어? 아니잖아. 늦은 밤 조용한 화장실 무서워 무서워 무서워. 흔들흔들 길쭉길쭉 바닷속 괴물일까. 우와! 나는 해초일 뿐이야. 헨젤과 그레텔. 아주 오랜 옛날 숲속 작은 오두막집에 다정한 가족이 살고 있었어요. 헨젤, 그레텔, 너무 멀리 가서 놀면 안 된다. 네, 엄마. 같이 가, 오빠. 우와, 행운의 네잎클로버야. 자, 선물. 고마워, 오빠. 우리 또 찾아볼까? 좋아! 헨젤과 그레텔은 네잎클로버를 찾아 숲속 깊이 들어가다 그만 길을 잃고 말았어요. 어? 여기가 어디지? 그레텔 배고프구나. 저쪽이야! 우와! 과자로 만든 집이야! 어? 무슨 소리지? 저 뒤쪽이야! 달콤해! 맛있겠다! 어? 너희도 과자 냄새 맡고 왔구나. 어서 먹어봐. 사르르르 녹아. 그럴까? 신난다. 어? 귀여운 꼬마 손님들이로구나. 안에는 더 맛있는 게 많이 있는데 들어가 볼래? 정말요? 들어가도 돼요? 아, 물론이지. 어서 들어오렴, 어서. 저기 봐! 과자가 엄청 많아! 우와! 자, 자, 들어가서 마음껏 먹으렴. 신난다! 처음 먹어보는 맛이야. 야, 맛있어. 어느덧 시간이 흘러 어두워지고 아이들은 집으로 돌아가고 싶어졌어요. 배불러. 나도 이제 집에 돌아가야겠어. 어? 어? 왜 안 열리지? 가긴 어딜 가! 이제 아무도 나갈 수 없다! 뭐라고요? 안 돼요! 집에 돌아가야 해요! 네! 엄마, 아빠가 기다리고 있어요! 그렇게는 안 되지! 오싹오싹 나는야 마녀 오싹오싹 착한 줄 알았지! 건강한 아이들을 보면 화가 나, 짜증나, 너무 싫어! 아야, 아야, 이가 썩게 만들어버릴 거야! 더 먹어라, 더 먹어! 맛있는 과자들이 잔뜩 있단다. 빵, 젤리, 초콜릿! 또 뭐가 더 있더라? 이제 이것도 먹어봐. 싫어요. 저것도 먹어야 해. 배불러요.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계속 먹어야 해. 야!
오싸고싸 나는 야마녀 오싸고싸 너희는 나올 수 없어. 튼튼한 아이들을 보면 화가 나 짜증나 너무 싫어. 무서워요. 집에 갈래요. 꺼내주세요. 무슨 소리, 절대 안 되지. 아이들은 과연 집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어떡해. 집을 가고 싶어. 너무 걱정 마. 방법이 있을 거야. 어? 이 소리는... 어? 저기 좀 봐. 아 참! 여긴 과자로 만들어진 곳이지. 커다랗게 구멍을 만들어서 빠져나가자. 좋은 생각이야. 니니 뭐 똑똑한데? 다 같이 열심히 과자 과목을 갉아먹자 벽에 커다란 구멍이 생겼어요. 자, 어서 나가자. 어서 나와. 모두 꼼짝 마. 마녀 할머니야. 어딜 도망가려고. 어떡해. 조금만 더. 그레텔 당겨. 못 나가. 못 나간다고. 아이고. 이런, 마녀 할머니가 따라오잖아. 아하! 나쁜 마녀가 쿠키로 변하게 만들어줘. 빙크뿡! 이게 뭐야? 왜 내가 쿠키가 된 거야? 어서 나를 돌려놔! 흥! 이젠 우리를 따라올 수 없을걸? 얘들아, 가자! 흥! 안 돼! 그냥 가면 어떡해! 구해줘서 고마워, 핑크퐁. 내 마음이야. 우와, 고마워. 그럼 나도 보답해야지. 호이포이, 핑크퐁. 우와! 저 빛을 따라가면 집을 찾을 수 있을 거야. 정말 고마워. 잘 가. 또 만나. 안녕. 어? 엄마! 아빠! 헨젤! 그레텔! 핑크퐁의 멋진 마법 덕분에 헨젤과 그레텔은 무사히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답니다. 근데 말야, 아까 그 과자들 진짜 맛있긴 했어! 네? 아기 상어야, 할머니에게 심부름 다녀오렴. 네, 엄마. 버스를 타고 달려요. 부릉부릉 부릉부릉. 버스를 타고 달려요. 심부름 가요. 꽃게 갖고 집어요. 집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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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게. 꽃게 갖고 집어요. 집게 집게. 빛을 내요 반짝반짝 반짝반짝. 뱀장어가 빛을 내요 반짝반짝. 고래가 쫓아와요 푸하 푸하. 고래가 쫓아와요 푸하. 아기상어 달려요 뚜루뚜뚜 뚜루뚜뚜. 아기상어 달려요 뚜루뚜루뚜. 어우, 우리 아가 잘했구나. 잘했어. 핑크퐁 우싹우싹 명작동화. 빨간 모자. 어느 마을에 작고 귀여운 소녀가 살았어요.
모두가 소녀를 예뻐했는데 특히 할머니는 소녀를 더욱더 사랑했죠. 할머니는 깜찍한 빨간 모자를 만들어주었고 소녀는 할머니의 선물이 마음에 들어 늘 빨간 모자를 쓰고 다녔어요. 모자가 어찌나 잘 어울리던지 사람들은 모두 소녀를 빨간 모자라고 불렀어요. 할머니가 몸이 편찮으셔서 걱정이구나. 이 빵과 포도주스를 할머니께 갖다 드릴 수 있겠니? 그럼요. 한눈 팔지 말고 곧장 가야 한다. 알겠지? 걱정 마세요, 엄마. 조심해서 다녀오렴. 네. 숲속을 걸어요. 니니, 니니. 이리 와, 니니모. 어? 안녕? 안녕? 우와, 빨간 모자가 참 예쁘다. 네 별목걸이도 정말 멋진데? 그래? 난 핑크퐁이야. 그리고 내 친구 니니모. 귀여워. 난 모두들 빨간 모자라고 불러. 아, 빨간 모자? 정말 잘 어울려. 고마워. 아, 참! 난 빨리 심부름 가야 하는데. 심부름? 재밌겠다! 너희도 같이 갈래? 좋아! 그때였어요. 나무 뒤에서 배고픈 늑대가 모두 엿듣고 있었지 뭐예요? 배고픈데 잘 됐군. 빨간 모자에 핑크퐁에 저 고양이에다 할머니까지 모두 모였을 때 한 입에 꿀꺽 해야지. 안녕 빨간 모자 핑크퐁 미니이모. 어? 니니모거든요? 어 그래 니니모. 너희들 어디 가는 길이니? 우린 할머니 집에 음식을 갖다 드리러 가는 길이에요. 오, 정말 착한 아이구나. 할머니 집이 어딘데? 아, 할머니 집은 오솔길 끝에 있는 빨간 지붕 집이에요. 커다란 밤나무가 있어서 금방 찾을 수 있어요. 오호, 빨간 지붕 밤나무 집. 빨간 모자, 얼른 심부름 가자. 응. 향기로워라. 할머니께 꽃도 갖다 드리면 좋아하실 텐데. 어, 할머니가 꽃 정말 좋아하시는데. 그래? 내가 예쁜 꽃이 아주 많이 핀 곳을 아는데 알려줄까? 네, 좋아요. 그럼 꽃만 따서 어서 가자. 응, 알았어. 빨간 모자는 엄마의 당도를 깜빡 잊고 늑대의 꼬임에 그만 넘어가고 말았어요. 이것 봐! 꽃다발을 만들었어! 우와! 예쁘다! 난 왕관 만들었지! 짠! 우와! 정말 멋지다! 그래 그래! 아주 잘하고 있구나! 아무도 없는 건가? 할머니는 놓쳤나 봐. 그래도 배고파. 할머니로 변장해서 빨간 모자를 잡아먹어야지. 목소리 잘 들으려고. 할머니 눈이 왜 이렇게 커졌어요? 내 얼굴 잘 보려고. 할머니 손이 왜 이렇게 커졌어요? 내 손 잘 잡으려고. 할머니 입이 왜 이렇게 커졌어요?
이렇게 커졌어요. 널 더 잘 잡아먹으려고 그러지. 빨간 모자? 무서워. 이 순간만을 기다렸지. 크앙! 꼼짝 마라! 할머니! 이 할미가 혼내주마. 나쁜 늑대 같으니라고. 어디서 감히 우리 빨간 모자를? 날 혼내준다고? 어떡해. 걱정 마. 내가 도와줄게. 늑대를 밧줄로 꽁꽁 묶어줘. 포이포이 빙그뽕. 으잉? 이게 뭐야? 뭐긴 매운 피자로 맛 좀 봐라. 에잇! 안 되겠다. 도망가자. 어딜 도망가느냐. 거기 서라, 나쁜 늑대. 아, 따가워. 야오, 늑대 살려. 아주 쌤통이구나. 늑대를 물리쳤다. 정말 다행이야. 너희들 어디 다친 데는 없니? 네! 할머니, 몸은 괜찮으세요? 그래, 따뜻한 스프를 먹고 쉬었더니 한결 나아져서 잠시 산책 갔다 온 사이 이런 일이 벌어졌구나. 할머니, 아까 정말 멋졌어요. 그치, 핑크퐁? 응, 최고예요! 우리 친구 핑크퐁이 도와준 덕분이지. 자, 어서들 먹거라. 아 참, 꽃다발도 가져왔어요. 이것도요. 어머나, 예쁘기도 해라. 모두 정말 고맙구나. 빨간 모자와 핑크퐁, 미니모는 할머니가 준비해 주신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답니다. 다시 맞춰봐요. 물렁물렁 푸른
암술쟁이 얼굴. 어? 나는 누굴까? 안 무섭잖아. 나는 블로피쉬 물렁물렁물렁. 가 나와서 춤춰요. 쿵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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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쿵. 재미있는 농장 동물 댄스 댄스 댄스. 좋아 좋아 계속 춤추자. 농장 동물 네 마리 댄스 댄스 댄스. 돼지가 나와서 춤춰요. 볼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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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볼짝. 재미있는 농장 동물 댄스 댄스. 계속 춤추자. 농장 동물 세 마리 댄스 댄스 댄스. 오리가 나와서 춤춰요. 빙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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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빙글. 재미있는 농장 동물 댄스 댄스 댄스. 좋아 좋아 계속 춤추자. 농장 동물 두 마리 댄스 댄스 댄스. 달기 나와서 춤춰요. 흔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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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흔들. 재미있는 농장 동물 댄스 댄스 댄스. 좋아 좋아 계속 춤추자. 농장 동물 한 마리 댄스 댄스 댄스. 양이 나와서 춤춰요. 뱅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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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뱅글. 재미있는 농장 동물 댄스 댄스 댄스. 좋아 좋아 계속 춤추자. 농장 동물 다섯 마리 댄스 댄스 댄스. 젖소가 나와서 춤춰요. 쿵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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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쿵. 재미있는 농장 동물 댄스 댄스 댄스. 좋아 좋아 계속 춤추자. 농장 동물 네 마리 댄스 댄스 댄스. 돼지가 나와서 춤춰요. 볼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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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볼짝. 재미있는 농장 동물 댄스 댄스 댄스. 좋아 좋아 계속 춤추자. 농장 동물 세 마리 댄스 댄스 댄스. 오리가 나와서 춤춰요. 빙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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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빙글. 재미있는 농장 동물 댄스 댄스 댄스. 좋아 좋아 계속 춤추자. 동물 두 마리 댄스 댄스 댄스. 달기 나와서 춤춰요. 흔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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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흔들. 재미있는 농장 동물 댄스 댄스 댄스. 좋아 좋아 계속 춤추자. 농장 동물 한 마리 댄스 댄스 댄스. 양이 나와서 춤춰요. 얘들아, 놀러 갈 준비 됐지? 응, 오늘은 숲속으로 놀러 가는 거 어때? 우리 다른 곳에 가서 놀면 안 될까? 숲속에는 무시무시한 늑대가 살고 있대. 난 좀 무서워. 늑대? 늑대는 낮에 숲속에서 놀지 않아. 걱정할 필요 없어. 나만 믿어. 좋아, 그럼 숲속으로 가자. 예! 숲속으로 가요, 늑대 오기 전에. 숲속을 걸어가도 늑대는 보이지 않죠. 숲속을 걸어가도 늑대는 보이지 않죠. 늑대야 뭐해? 좋은 아침, 지금 일어났어. 숲속으로 가요,
늑대 오기 전에 숲속으로 가요 늑대 오기 전에 숲속에서 춤춰도 늑대는 보이지 않죠 숲속에서 춤춰도 늑대는 보이지 않죠 늑대야 뭐해? 너희 만나려고 옷 입는 중이야 숲속으로 가요 늑대 오기 전에 숲속으로 가요 늑대 오기 전에 숲속에서 놀아도 늑대는 보이지 않죠 숲속에서 놀아도 늑대는 보이지 않죠 늑대야 뭐해? 나 머리 빗는 중이야 오늘 좀 멋진걸? 숲속으로 가요 늑대 오기 전에 숲속으로 가요 늑대 오기 전에 숲속에서 뛰어도 늑대는 보이지 않죠 숲속에서 뛰어도 늑대는 보이지 않죠 늑대야 뭐해? 나 지금 신발 신는 중이야 잠깐만 기다려 금방 도착해 안돼! 숲속으로 가요 늑대 오기 전에 숲속으로 가요 늑대 오기 전에 숲속에서 춤출 때 늑대는 숨어 있죠 숲속에서 춤출 때 늑대는 숨어 있죠 늑대야 뭐해? 안녕 얘들아 너희 잡으려고 기다리는 중이지 못 도망칠 걸. 첫째 돼지 룰루랄라 숲속에 룰루랄라 집 짓는 룰루랄라 첫째 돼지 둘째 돼지 룰루랄라 숲속에 룰루랄라 집 짓는 룰루랄라 속에 룰루랄라 배고픈 룰루랄라 무서운 늑대 야! 늑대다 룰루랄라 도망쳐 룰루랄라 도망쳐 룰루랄라 후후후 살았다 룰루랄라 살았다 룰루랄라 오늘도 룰루랄라 살았다 휴 같은 곳만 계속 돌고 있어 여기서 나가고 싶어 저기 봐! 뭔가 있어! 문인 것 같은데 여기 뭐가 적혀있다 이 초록색 문을 열려면 동물 그림자의 주인을 찾아야 한대 좋은 생각이 났어 우리 함께 수수께끼 놀이를 하면서 동물을 맞춰보자 좋아! 출발! 보여 뭐가 보여 맞춰봐 무엇일까 아하 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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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가 보여 혀가 길쭉한 동물이 보여 뭘까 뭘까 이게 뭘까 맞춰봐 맞춰봐 수수께끼를 혀가 길다고? 개구리? 개미핥기야! 아니야 정답이 아니야 아니야 다시 맞춰봐 이 동물은 다리가 없지 하고 울지 다시 맞춰볼래?
뱀이야? 맞아 맞아 맞았어 정답이야. 맞아 맞아 맞았어 정답이야. 아, 뱀은 너무 무서워. 어? 여기를 어떻게 지나가지? 뱀이 깨지 않게 조용히 살금살금 가자. 알았어, 너만 따라갈게 핑크포. 가자. 이번엔 내 차례야. 보여 보여 뭐가 보여? 맞춰봐 무엇일까? 아하! 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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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가 보여? 팔다리가 기다란 동물이 보여. 뭘까 뭘까 이게 뭘까? 맞춰봐 맞춰봐 다리가 긴 동물이 뭐가 있지? 뭔지 알겠어! 나무늘보야! 나무늘보는 진짜 긴 팔과 다리를 가지고 있어! 아니 아니 아니야 정답이 아니야. 아니 아니 아니야 다시 맞춰봐. 이 동물은 바나나를 좋아해. 우우아아 우우아 다시 맞춰볼래? 원숭이? 맞아 맞아 맞았어 정답이야. 맞아 맞아 맞았어 정답이야. 저기 봐, 원숭이들이 넝쿨을 타고 있어. 재밌겠다. 우리도 원숭이들과 함께 타자. 예! 유후! 마지막 문만 남았어. 맞아. 그리고 이번에는 네 차례야. 보여 보여 뭐가 보여? 맞춰봐 무엇일까? 아하. 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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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가 보여? 몸이 길쭉한 동물이 보여. 뭘까 뭘까 이게 뭘까? 맞춰봐 맞춰봐 아하! 몸이 진짜 긴 동물하면 족제비지! 아니 아니 아니야 정답이 아니야. 아니 아니 아니야 다시 맞춰봐. 이 동물은 입을 크게 벌려 뾰족뾰족 이빨도 정말 많아. 다시 맞춰볼래? 아고! 맞아 맞아 맞았어 정답이야. 맞아 맞아 맞았어 정답이야. 저쪽에서 아고가 낙점을 자고 있어. 다행이다. 여기 계곡을 건널 수 있는 다리가 있어. 가보자. 거의 잡힐 뻔했어. 그러니까 너무 무서웠어. 그래도 재밌지 않았어? 사실은 재밌었어. 이제 집에 가자. 너무 긴 하루였어. 친구들 다음에 만나. 안녕. 밤이 오면 이제 우리 세상. 나는야 부엉이 밤에 파수꾼. 밤에 자지 않아. 거꾸로 보는 걸 좋아해. 따라할 수 있니? 달빛 아래 모든 걸 본다네. 정말 멋진 세상이야. 자, 순찰을 나가볼까. 야 너구리 밤에 떠돌이. 다들 가면을 쓴 줄 알지. 보이는 건 무엇이든 먹어치워. 와구와구 냠냠냠. 캄캄한 나무 안이 제일 좋아. 흑흑 우헤헤헤헤. 혼자라
나도 외롭지 않아. 나는야 늑대 밤의 사냥꾼 개와 비슷하다고. 덩치 큰 동물도 무섭지 않아. 저기 먹잇감이다. 이제는 사냥을 할 시간. 아우! 자, 사냥을 가자. 아우, 아우! 동물 친구들과 만나요. 뮤지컬 동물 동화. 밤이 좋아. 편지요. 이게 뭐지? 웬 박쥐 그림이 그려져 있네? 보름달이 뜨는 밤, 밤의 파티에 초대합니다. 우와, 파티를 연다고? 안 졸려. 파티에 가야 하는데. 어? 보름달이다. 졸려도 파티에는 가야지. 숲속이 너무 깜깜해서 무서워. 혹시 무서운 늑대랑 마주치는 거 아니야? 우와, 반짝반짝 아름답다. 파티가 열리는 곳인가 봐. 와? 어서 와. 우린 밤을 밝히는 반딧불이야. 처음 보는 얼굴이네. 초대장을 받고 왔어요. 반가워. 아유, 깜짝이야. 밤에 파티에 온 걸 환영해. 그런데 왜 밤에 파티를 해요? 그거야. 밤에 훨씬 잘 볼 수 있거든. 거꾸로 보면 더 재밌지. 너도 한번 해봐. 네. 우와, 거꾸로 보니까 정말 신기해요. 자, 어서들 내려오라고. 파티에 음식이 빠질 순 없지. 아이, 철원, 괜찮니? 네. 깜깜한데 어떻게 음식을 구할 수 있어요? 무슨 소리? 깜깜한 밤이 훨씬 좋지. 아무도 없어서 손쉽게 먹을 걸 구할 수 있거든. 오! 이 소리는 늑대잖아. 너 떨고 있니? 밤이 무섭지 않나요? 혹시 무시무시한 늑... 아니, 친구를 만나면 어쩌죠? 무섭긴. 그럴 땐 방법이 있지. 그게 뭐예요? 무서움을 이기는 방법! 바로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는 거지. 아우! 아우! 더 크게!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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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아주 좋아. 자, 모두 모였으면 다 함께 신나는 파티를 즐겨볼까? 예! 바라바라 밤밤 밤이 오면 이제 우리들 세상. 나는야 부엉이 밤이 좋아. 밤에 자지 않아. 거꾸로 보는 걸 좋아해. 따라해볼래? 햇빛 아래 모든 걸 본다네. 아름다운 밤이야. 이제 파티를 즐겨볼까? 나느냐 너구리 밤이 좋아. 다들 가면을 쓴 줄 알지. 맛있는 음식을 잘 찾지. 살금 살금 쉿. 파티 음식은 나에게 맡겨. 맛있겠는걸. 다 같이 먹으면 더 맛있지. 나는 야 늑대 밤이 좋아.
내가 무섭다고? 나는야 최고의 가수지. 아우, 모두들 내 노래를 좋아해. 함께 노래해.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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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아유, 늦었다, 늦었어. 내 초대장이 잘못 전달됐다면서? 뭐? 어쩐지 처음 보는 친구다 했어. 아, 벌써 아침이잖아. 어젯밤 파티 정말 즐거웠는데, 하지만 밤에 노는 건 너무 힘들어. 다음엔 꿈속에서 만나. 핑크퐁 영상 재밌었어? 구독 버튼을 눌러줘. 구독해! 유튜브에서 핑크퐁을 검색해주세요.